문제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함께 하신 자리를 마치 저희 오늘 이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음악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참가자들의 워킹 출발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네. 자, 그 상태로 일단 조금 더 모여주세요. 일단 무대 올라오신 김에 기념 촬영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꼭 오늘 참가대에 출연하신 게 기분 나쁜 표정들이세요, 조금. 자, 활짝 좀 웃으세요. 여러분들 꾸안이십니다. 어떻게 살짝 좀 웃으세요. 밖에 날씨가 정말 좋아요. 화창합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자, 자, 민속에 이렇게 나비가 들어오니까 더 울리는데 원래 이 꽃과 나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를 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가장 그리웠던 날 언제겠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언제? 그 전날. 그 전날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고 어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자, 우리가 수억 있으면 뭐하고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사석 있고 없고 오늘 일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오늘 하루 즐겁게 여러분들이 자 강남문화제에서 여러분들이 초대돼서 참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족보에도 놓치는 뭔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저기 대사님 웅웅님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제가 오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강한 선생님, 오늘 행사에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오늘 한국 패션쇼에 우리 훈련 관장님께서 참석해달라고 해서 갑자기 아버님 눈도 모르고 참석했습니다만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 자, 우리 은붕 큰손님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은붕 큰손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 어디 있냐면은 포항에 대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대성사는 어떤 절이냐 하면은 신라의 대왕의 꿈 영화 촬영을 한 곳입니다. 그 대왕의 꿈 영화 촬영을 했는데 대사님이 나오세요. 그 대사님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25분 은붕 큰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은붕 큰손님은 사명대사 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 5대 6대 현재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이번에 피석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취임식할 때 또 저희들도 아마 가서 아마 공연을 하실 건데 우리 은붕 큰손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깐 몇 개씩 가볼게요. 나보다 키가 큰 아주 멋진 사나이가 있는데 자 27번을 들었네요. 자 이 27번과 26번은 어떤 사이입니까? 한방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방을 쓰고 같은 집을 듣고 계시죠? 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부입니다. 오늘 부부팀이 출연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자리에 옮겨서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자 30분 미녀님 계신데 자 생활이 어떻게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창녕에서 왔고요. 박경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래전에 만났던 직구도 만났고요. 또 우리 또 가수 성란님도 만났고 에, 반가운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너무 좋았고요. 배고파요. 자, 그게 정답입니다. 자, 저희들은 사실 오늘 이 민 참가자들은 다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면 안 될까봐 오늘 이름은 저 이거에서 걸어놓고 오늘 주는 저희들이 주는 참가 남받다 30번 감사합니다. 자 28번 쪽으로 가볼게요. 자 말씀 잡아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세연입니다. 노래하는 신가수이고요. 오늘 우리 저기 대표님 덕분에 이런 데 참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28번에게도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21번 쪽으로 가서 금방 제가 질문하셨고 또 우리 또 24번도 아주 옷이 색다른 다른 옷이 정말 수가 좋은데 어때서 이런 옷을 맞췄나 말씀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정자입니다. 경기민요를 하고 전통무용을 합니다. 강사입니다. 저희 남편이 댄스 스포츠 그 옷 하는 예 작품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옷이 전부 다 남편이 제작해 놓은 옷입니다. 이 옷이 바로 남부님께서 네. 이렇게 제작해 드리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다른 분도 그쪽으로 가서 옷을 맞춰 입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오늘 할게요. 자 20번 쪽으로 갑니다. 자 20번은 아까 잠시 남자가 헷갈려가지고 19번을 달았는데 자 20번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인사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기능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기령님 네. 이름이 좀 아름답네요. 영자가 네. 박근영하고 영자가 같은 자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좋은 게 되길 바라고요. 항상 멋지게 살아갑시다. 파이팅! 네. 자 지금 이 하신 이 왜 색깔이 나오는데 평소에 이분은 평소에 배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고라는 것은 자기 평소에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20분에 화이팅. 자 18번에게 갑니다. 자 18번 마이크 잡으시고 아주 고우신데 인사 하세요. 네 저는 장안에서 온고 필금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강한 선생님의 빛나는 업적을
늘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네. 밥 좀 빨리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을 했거든요. 네,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자, 17번에 갑니다. 자, 마이크를 잡으시고 잠깐 네. 인사를 하세요. 팬들에게. 예, 17번 송인순입니다. 예. 부족한 것도 많은데 오늘 이 자리를 온 것에 저는 오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등장하겠죠. 동기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16번에 마이크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학문화재 정말 대단하죠. 일본의 선전 비조 예, 바로 시조입니다. 우리 강강승행께서. 자, 마이크를 연결해서 우리 노란 계단이 요새 이번에 15번에게 마이크를 연결해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이에요? 네, 마이크를 줄게 말이야. 이거 알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식사하면서도 큰 박수를 한번 주시고 어머니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무대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퇴장하시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퇴장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15번부터 그렇게 내려가지 마시고 15번부터 이렇게 한 번만 돌아서 내려오세요. 저는 명색이 모델들 참가자들인데 퇴장을 그냥 무대만 두세요. 그것도 거기 멀리 가. 15번 말 되게 안 들어. 그냥 무대만 이렇게 한 바퀴 도세요. 들어섰습니다. 인터뷰 진행해 주신 우리 큰용님 그리고 우리 여기서 수고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